언니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네. 마음에? 네. 서로 원하는 거 맞아? 서로? 응. 결혼. 네, 맞아요. 결혼을 지금 서로 원하는 게 맞아? 네. 근데 언니 이거 불타는 뭐 사랑이야? 뭐야? 왜 갑자기 나는 그런 게 생각나지? 막 그게 언니네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거든? 그 순간에 불타서 순간에 서로한테 너무 확 땡겨오듯이 이끌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지금 너무 편안하고 뭐라 그래야 돼? 정말 오래 만난 사람들처럼 그런 기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난 느껴지거든? 그리고 왜 우리 연애할 때 언니도 이제 나보다 언니고 하니까 그냥 속 까놓고 얘기할게. 네. 어? 왜 우리가 속궁합 잘 맞으면 네. 못 잊는다 하잖아? 왜 이거 갑자기 그 생각이 순간에 들어. 맞아. 서로를 서로한테 너무 만족이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편안하고 너무 둘만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한 개도 없어. 너무 좋아. 그리고 남자도 희한하게 언니가 느껴봤을 때 남자분이 지금 나이가 어려. 근데 나이에 못지않게 사람이 됨됨이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왜 언니가 남자 왜 안 만나 막혀서 얼굴 예쁘겠다 그동안에 남친보다 지금 더 살아봤겠다 이분보다 아마 언니가 더 많이 만나봤을 거야 남자라면. 그쵸? 대답을 해주세요. 응응 하지 뭐. 근데 이 남자는 그냥 나이만 어리지 솔직히 나이 차이 느낀다는 생각이 언니가 안 들어. 네, 한 번도. 그치. 오히려 네. 오빠 같은 면도 있고 네. 오히려 더 착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그냥 단지 언니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조금 방해 요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을 때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 둘만의 결혼이 아니야.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맞아요. 지방과 지방끼리 한다 하잖아. 근데 조금은 언니가 그 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 나이 어린 것 때문에도 아마 문제가 될 거야. 어? 나이 어린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 왜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언니가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왜 웬만하면 설득하거나 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 아빠 이렇게 해서 할게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보통은 싸우다가 부딪히다가 성사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 근데 난 그게 너무 힘들 걸로 보여, 언니네가. 벌써 힘들어요. 아직 모르는데 저 혼자 힘들어요. 왜? 그걸 나중에 밝힐 생각을 하니까. 아, 언니 혼자 상상해서 펼치는구나. 언니가 지금 걸리는 게 있구나. 네네. 결혼을 한다 했을 때 뭐가 걸릴까? 왜 갑자기 순간에 이 염주가 생각나지? 그러면 이 의미를 나한테 보여준 의미가 집안에 종교가 다른가? 종교적인 문제가 있나? 그쪽 집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기독교인데 십자가? 네, 언니네 집안이? 네. 어. 기독교인데 부모님은 교회에서 결혼하길 원해요. 거기에 신도고 막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언니도 교회 가? 네. 저도 가죠. 그럼 되게 알겠네, 잘. 네, 그런 네, 쪽으로. 알죠. 다 거기 안에서 그래. 끼리끼리 소개시켜주고, 어느 집안 딸이라든가, 어느 집 아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길 바라는 부모님들인데, 네. 언니는 아닌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니, 네. 언니 스스로 걱정이 되는 거야, 네. 지금?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근데 언니가 결혼을 이제 조금 당겨서 생각할 일이 있거든. 그냥 결혼을 했으면, 이 남자랑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언니 혼자 심리 상태가 지금 막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 근데 내가 염주를 봤다고 했잖아.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에서는 강력하게 무슨 종교가 있다라고는 느껴지진 않아.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이 집안 줄력 자체가 원래 불교야. 내가 느꼈을 때는. 이해가? 네. 그리고 언니네도 지금 부모님이 십자가인 것 뿐이지 원래는 아니었대. 아세요? 이게 십자가로 바뀐 지가 언니네가 진짜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 네, 맞아요. 그치? 맞아요. 응. 그래서 맞아요. 원래 따지고 보자면 언니네도 종교가 십자가가 아니어야지가 맞아. 근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 생활 네. 자체가.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니 스스로도 거기에 내 부모님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맞아. 근데 언니는 솔직히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 맞아요. 언니 거기 믿음 하나도 없어. 왜? 그리고 왜 있잖아. 나도 아들이 있거든? 아. 그러면 나도 부모 입장이니까, 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커지길 바라고 나이를 먹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넌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야 되라고 생각을 부모들은 맞아. 해요. 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합의점을 찾고 부모님들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밀어줄 건 밀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언니는 그 과정이 없어.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 언니한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숨이 막히는 거야. 네. 한 번도 빗나간 적 없어요. 어. 왜 안 하면 내가 죽거든. 언니 그냥 머리 잘리고 집에 못 나가. 그럴 정도로 내 부모님들이 굉장히 강하신 네. 분들인데 그거를 뚫고 이 남자를 데려가자니 미치겠는 거야. 맞아요. 근데 나는 이 남자 절대 못 버려. 어떡할 거야, 언니. 그리고 이 남자분이 뭐가 심성이 못됐고 앞으로 잘 못될 것 같고 뭐가 안 좋은 게 보이면 언니 당장 헤어져라 뭐 부모님 말 들어라 라고 할 텐데 또 그럴 분이 아니야. 네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기술직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 이 사람 자체에 손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나 뭔가의 그런 쪽으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앉아서 사무직만 볼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 그래. 맞아. 맞아? 맨날 사업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꿈이 되게 클 거야. 자기 있는 지금 자리에서는 영역을 펼치지 못하지만 그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여자 굶길 사람은 아닌 것처럼 난 보이거든? 그리고 언니도 그 면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야. 이 사람이 정직하게 뭔가를 해서 뭔가 미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네. 많이 봤을 거야. 네. 어? 왜? 내 아버지는 또 그쪽으로는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언니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나 이 사람 사랑해요가 아닌 것 같아. 언니 스스로 굉장히 나이 결혼할 때쯤이 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지고 네. 결론 지은 게 이 사람이야. 단지 흠이라면 나이 어린 것밖에 없어. 사실 저는 나이가 어려서 더 좋은데? 아, 그 아니 남들이 봤을 때, 아, 내 부모님 기준에 봤을 때 너를 뭘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겠냐 어리게 보잖아. 근데 언니 판단에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네네 맞아요. 나는 솔직히 나 이 남자 놓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진짜요? 응. 저도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치? 네. 근데 그 부모님 고집을 어떻게 꺾을 거냐고. 둘 중에 누구 선택할래 하면 솔직히 언니 남자 선택해. 근데 내 부분은 언니 머리 빡빡 밀어서라도 데리고 올 거야. 근데 그 장벽을 어떻게 뚫을 거냐고. 그러면 내가 하는 그냥 방법을 알려줄게. 남친구한테 교회 그냥 다니는 척 하라 그래. 얘는 그걸 들어줄 애도, 줄 애야. 언니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 왜냐면 이게 있어요. 내가 미안한데 부모님이 다 그러진 않거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사람인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낳고 내가 너 돈 줘서 키웠고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넌 커주고 넌 그렇게 생활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이거야. 근데 요즘 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결국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치. 언니는 그냥 내 인생이야.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나보다 엄마 아빠가 더 오래 살 수 없어. 근데 어떻게 내 인생관에서 그렇게 자지우지 하세요 라고 여기까지 나오지만 언니 말도 못해. 맞아요. 무서워 솔직히 부모님이. 맞아요. 되게 엄하신 분들이야.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여지껏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누르면서 살았고 이렇게도 맞아요.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언니 못 놀, 잘 못 놀고 그냥 얌전하게 보고 그냥 순하게만 보거든? 근데 아니거든 언니 왈가닥이거든. 에이. 근데 그거 다 누르고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언니 여기가 나이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화병이 있어. 화병이 가슴 속에. 진짜요? 진짜요? 모르고 살았어? 그냥 나만의 눈물이 있다고 언니가 늘 답답함이 있다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풀어주고 일깨워주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이야. 장난기도 있지 언니? 네.
그래서 왜 울어? 그래서 언니가 남들한테 내 표현을 잘 못해. 내 감정을 그냥 늘 숨기고 내 감정이 화났어도 나는 웃어야 됐고 좀 가면성 있지 언니. 가면성인 성격을 띄고 산 사람이 언니란 말이야. 왜 안 먹혔거든. 화 내봤자 안 먹히고 나 힘들어요 해도 안 먹히고. 근데 그거를 건드려주는 사람이 이 남자래. 헐. 그럼 잘 만났네요 어쨌든. 그치. 잘 만나긴 했는데. 그럼 부모님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이 그걸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언니만의 감정이니까. 맞아요. 아니 그리고 진짜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둘이 한번 제가 예전에 이런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뭔가 버킷리스트 쓰듯이 리스트를 작성했죠. 쫙 작성했거든요. 네. 70까지? 70까지? 대단하다. 근데 딱 그 종교적인 부분 빼고 다 맞는 거예요. 170까지가 다 맞아? 아니, 70까지. 그러니까 70개 중에 맞아. 그 70개 중에 70개가 다 맞는 사람이 이 남자야. 네, 맞아. 서로 놀랐어요. 진짜 끼어 맞춘 것처럼 민망할 정도로 다 맞아서 나 보고 나 만나고 쓴 거 아니야? 이거 이 말 할까? 아, 서로 썼는데? 아니 저 혼자 썼고 언니 썼고 같이 해봤어? 이제 내가 불러줬죠 전화로 내가 썼던 거를. 근데 다 와서 떨어져가지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 나는 언니 이 사람 놓치면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살 것 같아. 그쵸.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근데 이걸 부모님 때문에 놓친다는 거지 말이 안 되지. 그치? 그쵸. 그러니까 언니가 단디 준비하래. 그래야 내 운명적인 사랑. 내가 아까 했잖아 안정은 언니네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되게 불같이 순간에 활활 타갖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금사빠는 아니었어요 둘 다. 맞아 언니 성격 신중한 사람이에요. 왜 언니는 항상 늘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라는 그 심리가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언니 왈가닥인데 그 왈가닥 숨겨놓고 남들이 봤을 땐 순딩이 착한 사람, 얌전한 사람 이렇게 봤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으로 인한 내 성격이 만들어진 거지. 언니 내면 성격은 그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늘 답답하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했던 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씩 건드려지다 보니까 본연의 나이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놀래.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놀래거든 언니 스스로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언니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잖아. 근데 그래서 엄마랑 엄청 많이 부딪혀요. 그치. 왜 엄마는 그러니까 종이인형 다루듯이 무슨 그 우리가 있잖아요 뭐 님이 이런 인형 그거 놀이하듯이 내 딸이 그냥 그런 인형이 돼줘야 돼.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던 애가 얘를 만나고 안 해. 근데 언니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하나씩 깨우쳐지는 거고 나라는 사람 자꾸 찾아가는 단계고 내 엄마 입장에서는 인형이 이제는 건전지를 끼워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도 언니가 정말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지 이 사람이 돋보여요. 그래야 부모님들도 색안경 끼지 않고 조금 다르게 보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 딸 변하게 한 나쁜 놈이야. 사실 이제 외박을 좀 많이 했어요. 그걸로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치.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잘 눈치 보면서 해요. 너무 심한...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피봐. 잠깐 참고. 아니 너무 좋아서. 알아 뭔 말인지. 괜찮아. 너무 좋아 같이 있으면. 네. 아, 너무 재밌어요. 잘 맞고 심심하지가 않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나 뭐 그 느낌 뭔지 알아. 네 알죠. 같아. 그러니까 무슨 12시간을 같이 놀았어도 그냥 헤어지려면, 빈틈이 없는 거야. 네. 헤어지려면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 근데 두 분이서 그냥 예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결혼이란 단어만 순간에 빼면. 물론 아까 말했듯이 결혼이 둘만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모르겠어. 그냥 부모님도 중요해. 하지만 부모님은 어쨌든 간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볼 수 있거든.
절대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냉정하고 올곧고 자기 주장들 강하신 분들은 맞지만 그렇게 모질진도 못하신 분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내 딸이 순간 미워 보이고 남같이 보이고 저 미친년 남자에 미쳐갖고 이렇게 욕을 할지언정 언니 놀 사람들은 아니거든. 놀 부모님들은 아니거든. 너 그래? 내 우리가 반대하는 결혼했어? 그럼 너네 인연 끊고 살아. 라고 해도 나중에라도 연락이 닿을 수 있을 분들이거든. 제가 잘 살면은 그치? 그죠? 잘 살면 그리고 아빠가 조금 강하시고 엄마가 그거에 맞춰서 언니한테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걸 보이거든요. 그래요? 겉으로 보면 엄마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로 인해서 딸이니까 언니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아빠가 했으면 언니 말 안 들었어.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게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맞아요. 뿐이야.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실질적인 조종자는 아빠야. 진짜요? 엄마를 통해서 네. 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달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달래서 이렇게 해라 이거지 엄마가 단독적으로 하고 아빠가 뒤로 따라오는 분인 것처럼 보이진 않아. 엄마도 왜 같은 여잔데 네. 왜 모르겠어. 그리고 모르겠다 자꾸 거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더 심해진 것도 있어. 원래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 완전 맞아요. 그치? 네. 몰라 자꾸 저기서 뭔 가르침을 받았대. 그럼으로 인해서 내 딸이 더 숨 막히게 된 거를 엄마 아빠는 모르고 그냥 맞아요. 올바른 길을 인도를 맞아요.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언니 맞아요. 미치는 거야. 네. 저게 무슨 올바른 인도야.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스트레스지. 네, 네, 네. 야 차라리 엄마 아빠 의견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원래 저런가 보다 원래 이랬었구나 이런데 들어보면 저쪽에서 하시는 말씀을 자꾸 당겨와서 언니한테 그걸 요구를 하니까 맞아요. 제가 오죽하면은 몰랐으면 이렇게까지 할 부모님 아닌데 아니야 알아요. 절대로 오히려 풀어줬을 거예요. 벌써 인사시키려면 시켰을 그치, 건데 그치. 요기 때문에 뭔가 자꾸 가르침이 들려 성경의 말씀이라 아 진짜 대박 맞아요. 어떡하면 좋아. 근데 부모님들도 이 시기를 조금 거쳐야 조금 유해지거든. 여기에 언니가 불타듯이 네. 부모님들은 여기에 이미 불타 있거든. 네. 근데 그걸 누가 말릴 거냐고. 거기를 나올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시기를 둬야지. 둬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내 딸이 진짜 내 딸이 보일 거야. 그렇다고 내 부모님을 교회를 못 나가게 할 수는 없어 언니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따라주면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주면서 언니 거 땡겨오고 땡겨오고 내 남자친구랑 이렇게 해서 언니 역할이 중요해 진짜. 그럼 만약 한 내년쯤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결혼을? 결혼하는 건 상관없다? 둘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면 여기서 난리가 날 거야 아마. 부모님이 그럼 얘를 갖다가 교회를 집어넣든 뭐든 어떻게 합의점을 찾든 아니면 언니가 2년 끊었으면 잠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든 이게 맞는데 솔직히 부모님 2년 끊고 남자친구 선택하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쵸. 그렇다고 부모님 말 듣고 언니 얘랑 끝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니네 그거 조심하래. 결혼하기 전에 삼신 들어와요. 애기 조심해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지금부터 계속 계속 결혼 하고 둘만의 신혼생활 하고 싶고 하면 언니는 늘상 피임하시고 조심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좋게 하려고 했던 결혼이 더 힘든 결혼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분 아직 어려요. 아직 더 활기왕성하게 놀고 싶어. 그러니 지금 이분한테는 아이가 아직은 일르대. 언니는 괜찮은데 아직은 일러. 그래서 33넷은 넘어가야 최소 5까지 넘어가야 아기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나이가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30대야. 그래도 그래요? 30대야. 잘 생기긴 하나 보나. 그치 삼신이 들어와 있는데 생기려니까 삼신이 들어와 있는 거지 안 생기면 삼신이 어떻게 들어와? 저 그것도 걱정됐어요. 왜냐면 맨날 주기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건 언니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불순이지 원래 안 그랬어. 다행이다. 괜찮아요. 네.
아니 안 그래도 꿈을 꿨어요. 어제. 무슨 꿈도 꿨어? 두꺼비 꿈을 꾼 거예요. 아, 조심해요. 근데 도망갔거든요. 제가 두꺼비가 저만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괜찮아. 응. 그러니까 아니, 이미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거야. 진짜 조심해요. 그럼 진짜 언니네가 원하면 충분히 거의 100% 99% 악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인 거야 지금. 그게 제물로 가길 바랬는데 두꺼비가. 아니지. 그럼 제물로 갔으면은 피하면 안 되지. 받았어야 돼, 제물로. 언니네가 이런 섬신의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으면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었으나 섬신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잡아버리면 어떡해. 그치? 늘 조심하시고. 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